안녕하세요. 오늘도 똑똑한 육아, 오똑한 육아의 마리입니다. 오늘도 오똑한 육아와 함께 영어 동요와 놀이활동, 그리고 재미있는 상식까지 알아볼까요? 벌써 밖에 나가서 햇살을 한껏 받으면서 놀고 싶은 가을입니다. 오늘은 매일 보는 우리 햇님에 대한 노래 한번 들어보아요. 바로 Mr. Golden Sun. 만능 영어 단어와 햇빛에 대한 생활 상식,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과학 놀이도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놀이 활동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의 타임라인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동요를 한번 들어보아요. Oh, Mr. Sun, Sun, Mr. Golden Sun, please shine down on me. Oh, Mr. Sun, Sun, Mr. Golden Sun, hiding behind a tree. These little children are asking you to please come out so we can play with you. Oh, Mr. Sun, Mr. Golden Sun, please shine down on me. 오늘의 똑똑한 영어 표현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표현은 I'm asking you 예요. 이 노래에서 asking은 물어보다 라는 뜻이 아닌 부탁한다 라고 풀이돼요. These little children are asking you. 이 아이들이 당신에게 asking you, 부탁한대요. To please come out, 제발 나와서 so we can play with you, 당신과 놀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 am asking you to, 무엇을 정중하게 부탁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사용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예문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I am asking you to be my wife. 내 부인이 되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도 사용하고요. I'm asking you to kindly revise these files. 이 파일 재검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재검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일할 때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도 사용해요. 하지만 다른 뉘앙스도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좀 이것 좀 해라 라는 명령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I'm asking you to stay quiet. 이렇게 근엄한 목소리로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I'm asking you to stop. 그만하세요. 이런 느낌 아시죠? 두 번째 영어 표현은 please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만능 단어 please. 이 단어 정말 만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상 회화에서 제일 필요한 단어, 뭐 필요할 때, 뭐 해달라고 할 때, 필요한 물건이든 행동이든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milk please, cookie please, 아니면 그냥 뭐든 필요한 걸 손으로 가리키며 this please, 이렇게요. 이렇게 원하는 것 뒤에 please가 오면 뭐뭐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해달라고 할 때도 가사처럼 please come out, 제발 나와주세요. please call me, 전화주세요. please visit us, 방문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여기선 please가 앞에 와도 뒤에 와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억양은 중요합니다. please do your homework. 이렇게 중간에 쉼표가 있는 듯 말을 하면 엄마 속상해 죽겠다. 제발 숙제 좀 하세요. 이런 느낌. Do your homework, please. 이렇게 위로 살짝 올리면 조금 빈정되는 너 지금 할 숙제 엄청 밀려 있을 텐데 숙제 좀 하시지. 또는 please stop. 제발 그만. I mean, please go away. 저리 가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억양이나 단호한 억양도 존재해요. 영어를 배울 때 억양의 차이를 알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억양도 다채로워지잖아요. 아이들과 있을 땐 어색해하지 말고 이런저런 억양의 언어를 마음껏 연습하시길 바래요. 조금 오바스러울 정도로 연습하시는 것 추천해드릴게요. 자신감이 더욱 붙으실 거예요. 오늘의 똑똑한 상식은 바로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의 응급조치법입니다. 햇빛 때문에 화상 입는 것을 일광화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아이들 한여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밖에서 물놀이 하다가 피부 빨개진 경험 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럴 때 초기에는 열감 제거와 수분 보충이 제일 중요해요. 차가운 물을 살살 부어주거나 차가운 수건으로 탄 부위를 찜질해주면서 열을 식혀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한 피부에 자극 없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도 샤워기로 쫙 뿌려주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부어주시고 수건도 문지르는 게 아닌 살포시 얹어주는 거죠. 오이나 감자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로에 젤을 추천해드립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고 피부 자극도 거의 없어요. 거기에 젤 형태라서 지속적으로 열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적이고 수분 흡수도 엄청 빠르거든요. 그리고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특히 알로에 젤을 듬뿍 바르고 부채질 살짝 해주면 피부가 엄청 시원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요. 빨간 기운이 좀 가라앉았다 생각되시면 화상크림을 발라주세요. 비상으로 하나 사놓으면 좋아요. 하지만 물집이 잡히거나 어지럼증과 열이 동반될 경우엔 일단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물집이 벗겨져 상처가 노출이 된 경우엔 감염의 우려도 있으니 피부에 뭔가를 바르는 것보다는 바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죠? 한여름엔 필수, 가을에도 무조건 선크림을 제대로 충분히 발라 피부를 지켜보아요. 맑은 하늘에 가을 햇빛의 자외선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제일 먼저 기본적인 선크림 3원칙. 첫 번째, 꼼꼼하게 바르기. 두 번째, 외출 20분 전에 바르기. 세 번째, 3-4시간마다 다시 바르기. 이 세 수칙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여름 물놀이 할 때엔 모자나 래쉬가드를 준비해 주시고 여름 한낮처럼 햇빛이 엄청 강할 때에는 웬만하면 햇빛을 피하는 게 좋아요. 잠깐 그늘에서 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럴 때엔 정말 5분만 나가서 놀아도 금방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오늘의 똑똑한 놀이 활동은 그림자 놀이와 얼음 녹이기입니다. 그림자 놀이는 그림자 밟기 놀이, 손으로 그림자 만들기, 거인 그림자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보았는데요. 서로의 그림자를 따라다니며 밟는 그림자 밟기 놀이는 가장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체력 소진에도 도움이 되지만 바닥만 보면서 달리는 아이들이 종종 넘어져서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서 놀아야 해요. 손으로 동물 그림자를 만드는 건 나비, 꽃게, 달팽이, 강아지 등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 모양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인 그림자 놀이를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아이가 빵빵 터져서 신기했던 놀이예요. 해질녘 그림자는 길어지기 때문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작지만 일어서면 엄청 길어지죠. 작아져라 작아져라 커져라 커져라 마법의 주문을 외치면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일어서면서 점점 거인처럼 커지는 그림자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큰 아이들은 그림자가 왜 점점 길어지는 건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얼음 녹이기 놀이예요. 준비물은 동일한 사이즈의 얼음 조각과 색종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여러 가지 색깔의 색종이를 놓고 얼음 조각을 위에 놓아보는 거예요. 색깔별로 빛을 흡수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얼음이 녹는 시간도 각각 달라요.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시키고 검정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 종이는 필수. 그 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상의 색종이를 함께 준비해 주셔도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쪼그리고 앉아서 얼음이 녹는 것을 관찰하면서 시간을 재보고 기록하는 겁니다. 함께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세요. 빛에는 세상 모든 색깔들이 다 들어있어. 근데 그 빛이 어딘가에 쿵 부딪혔을 때 꽝 하면서 튕겨나간 색상들만 도망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야. 여기 초록색 색종이는 초록색 빛만 튕겨나와서 뿅 우리 오뚜기 눈으로 쏙 들어온 거지.
그래서 예쁜 초록색을 오뚜기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검은색은 빛에 있는 모든 색깔들이 안 아프게 들어갈 수 있어서 색깔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요. 왜 검은색 색종이의 얼음이 제일 빨리 녹는지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모든 색깔의 빛이 힘을 모아 모아 얼음을 함께 녹여주었으니까요. 프리즘이 있으시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의 여러 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Mr. Golden Sun이라는 영어 동요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떠셨나요? 맑은 가을 하늘 안전하고 즐겁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모두가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육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똑똑한 육아, 오똑한 육아 하세요. 안녕.